ございます。朝です。7時になりました。起床時間ですよ。さて、今日も張り切っていきましょう。張り切っていきましょう。大神が걱정이다。바로식당에가자。기리기리안녕또무시인가단단히화가난건가하지만기리기리뿐만아니라어제모노쿠마의호출때문에공기가무겁다정말몸에엄습해오는듯한그런무게를느낀다하적어도기리기리와는빨리화해야겠다응무사했다니무슨뜻이야하토카와의토가미도왔어난나너피난네흑막의앞잡이라니오가미를말하는거야그거기서나는겨우깨달았다식당에오가미만없다는것은야애들너무하네어라오오가미는나말해나말해야오오가미가맘만열면이들다쓸어버리는거5초도안걸릴텐데위협이라니공평하지않다고난나너난다토난나토기도요네でも つまり面白い面白いもういま若干トガミバーセイン何をするしんしょうめいの人でなしだよそんなこと言うあんたこそあんたの方こそ死ねばいいんだよなんだと面白い
아사이나, 진정해. 소요. 분노로 몸을 떠며 아사이나는 뛰쳐나갔다. 좋다. 네. お前の相手をしている暇はない。だべ。우리들은 서로 말없이 식당을 뒤로하고 각자의 개인실로 되돌아갔다. 오늘은 앞으로 어떨지? 여전히 쿄코는 나 상대 안 해줄 거냐, 키리기리? 키리기리! 키리기리! 어딨냐, 키리기리! 기리기리 기리기리 왜 애들이 다 4층에 몰려있냐. 토니카쿠. 기리기리 안돼. 사쿠라랑 얘기라도 해볼까? 스마나이. 어쩌지? 그래도 오가 미와 함께 있을까? 소가. 말을 주고받는 것도 없이 나는 가만히 오가미 곁에 있었다. 어때 이거? 아! 사쿠라! 후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후카와 틀림없이 나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것 치곤 나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말을 걸어주는 것도 아니지만 저기 후카와. 아니요. 어라? 기뻐하네? 소설, 연재작? 아니,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런 것보다 소설을 쓰다니 대단하네. 게다가 그것이 세상이 인정받다니. 그치만 소설의 이야기라는 건 어떻게 떠오르는 거야? 역시 실제 체험이 원인이라거나. 응? 망상.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번이야말로 미움을 받을 것 같네. ので立ち入り禁止となります。ではでは、いい夢を。おやすみなさい。이제밤시간인가？왠지불안한밤이다。오오가미의일은끝나지않았고모두의분위기도최악이고개? 어쨌든오오가미에대해어떻게든하지않으면식당에가서다시한번모두와상담해볼까？어？비명？방금그거식당쪽에서들렸지？무슨일이야？하가쿠레의떨리는손가락끝에는아사히나大丈夫？どうしたの？ジェノサイダーだべ。そこのジェノサイダーがアサヒナッチを殺したんだ。あ、죽었어。なわけないじゃん。어째서이런일이？그래서제책임은？아이고르！모에네모에네아저씨의마이웃음이네일단아사히나를보고실로데려가자하가쿠레도와줘제노사이더의박장대소를뒤로하고우리들은아사히나를보건실로데려갔다
그리고 보건실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마칠 무렵에는 아사이노도 겨우 진정하고 있었다. 어머, 정말 괜찮은 거야? 저기 아사이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다툼. 말다툼의 원인은 역시 오오가미? 네모. 네모. 리얼나 하나시. 그래서 몸싸움이 되어버렸을 때 제노사이드가 나왔다라는 거야? 아사이나의 눈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눈물이 쏟아진 순간 보건실 문이 부서질 듯한 기세로 열리고 그녀가 우리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사이나. 어이. 오노레. 그래, 제노사이드 죽여버려! 난때 것도다! 許せんぞ! 許せんぞ! 도망간다. 하가쿠레는 다리를 꼬면서 전속력으로 보건실에서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 직후 네. 하가쿠레와 엇갈려온 키리기리가 보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도야라 키리기리! 키리기리도 오오가미를 말려줘. 못해. 결판? 사라바다. 오오가미의 뒤를 쫓듯이 아사이나도 보건실에서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저기 키리기리. 아직도 화났어? 그렇겠지? 이봐. 어?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비밀을 말하지 않은 건. 즈마. 어. 나이기くんのくせに 生意気ね. 어? 뭐? 다って.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네. 미안. 이봐. 私も. 어, 얼굴 붉어지는 것 봐. 어? 너니까. 어, 고마워. 키리기리, 그 밖에 말하고 싶은 거라니. 어. 그게 어디야? 그래봐. 그건 그렇겠지만. 이기마쇼카. 평소 같이 문득득한 기색으로 키리기리는 사뿐히 걸어나갔다. 아, 키리기리! 나는 황급히 쫓아갔다. 말없이 걸음을 옮기는 키리기리. 말없이 쫓아가는 나. 그런 우리들이 도착한 장소는
타르실? 혹시 키리길이 볼 일이란? 예. 그래도 키리길이는 얼트웨고에게 이제 볼 일이 없다고. 지가우와. 어? 서. 얼트웨고가 우리들에게 부탁을? 키리길이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려간다. 아리가토. 그래도 뭘까? 얼트에고가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을. 응. 키리길이는 빠르게 문자를 입력해 나갔다. 우리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지? 아리가토. 인터넷 연결해달라고? 응? 나와 키리길이는 무심코 얼굴을 마주보았다. 바로 키리길이가 답신을 보냈다. 오래오네. 레몬. 오크몬. 민나노 야쿠니. 그래도 그런 짓을 하면 자살행위야. 분명 흑막에게 알려줄 게 틀림없어. 그랬다가는 컴퓨터라도 들킬 거야. 키리길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머네. 얼트에고. 나는 어느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필사적이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덧없어서. 네. 確かに. 소. 키리길이. 私は 나이기군. 그치만. 네. 혹시. 네. 그 장소? 소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방이라면 2층에 숨겨진 방. 그래, 키리길이가 가르쳐준 2층에 숨겨진 방이네. 거기에 분명 감시 카메라는 없을 거야. 네. 다케도. 그런데. 소스르베키요. 소. 키리길이. 그럼 얼토웨고는 내가 옮기게 해줄래? 내가 교복 속에 숨겨서 운반할게. 키리길이의 옷 속에 숨길 수는 없잖아. 소네. 자. 우리들은 바로 준비에 착수했다. 접힌 노트북을 내 교복 밑에 감추었다. 뭘 간지러운 기분이 들어. 로봇 주제, 노트북 주제. 안 돼, 목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부터 널 어떤 장소로 데려갈 거야. 거기 도착할 때까지 절대 목소리 내면 안 돼. 아, 뭔가 갑자기 기계 같은 반응을 하니 거꾸로 느낌이 이상하다. 나이기군. 그럼 거기에 네트워크 케이블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데모.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네. 소네.
ねえ、どうして？어이와네그래연극인가너무반격있어서다시화난줄알았어저알았어갔다올게자좋아우선네트워크케이블을찾자키리기의말들어오면이서랍안에케이블이있다네트워크케이블은이거겠지그다음에이걸로월테이고를네트워크에연결하는거야나는곧바로작업에착수했다옷속에감춘노트북을꺼내네트워크에연결시켰다이것으로어땠어야근데노트북이겁나좋다끔찍하다어떻게충전기없이도아직까지안꺼지고활동을할수있지어디뭐자력으로발전자가발전이라도하는노트북인가맡아주세요오늘은僕頑張るよ나는숨겨진방을나가기전마지막으로짧은글을남기고가기로했다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나이기군그게괜찮아역시자료는없어졌어 무심코입에서튀어나온것은연기와본심이뒤섞인대답이었다소자네그리고키리기리는사뿐히걸어가버렸다연극도무엇도아닌아키리기리난그게여기서해산이야난데그럴지도모르겠지만말이야아무리그래도너무담백하잖아그게아니라손でも그럼어떻게하면それは그래서얼터에고라는건가그래그렇네그것밖에없는거지거기서키리기리와헤어지도나는일단내방으로돌아왔다좀피곤하네나는침대에누웠다얼트에고를운반하는것에신경을쓴탓일까생각하는것보다지쳐있던것같다그래서나는바로잠을이루던나를현실세계로되돌린건방에서울리는인터폰소리였다나이기군키리기리무슨일있어네아무래도뭐가그말을들은순간나의가슴이방망이질치기시작했다순간잠이깼다오락실에와달라고알았어서두르자아사이나어떻게된거야오락실안서둘러오락실창문으로방안을들여다봤다그러자
오오감이? 의식을 잃었나? 의자에 앉은 채로 몸매를 숙인 채. 네. 하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잠긴 모양이야. 문을 부수면 교체 위반인데. 이 위반에? 그러니까 지금 응? 그럼 어떡해? 노야라 의자? 드마 그럼 문을 부수어도 문제 없다는 거네? 네. 오락실 안에는 여전히 오가미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정신을 잃은 건가? 괜찮겠지? 그 오가미인데. 키리기니는 아무 대꾸도 안 한다. 침묵.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다. 나이키군. 오네가! 알았어. 두 사람 다 떨어져 있어. 나는 손에 든 빗자루를 식혀들고 문 창문을 겨냥해 단숨을 내질렀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오락실 안에 흩어졌다. 나는 유리가 없어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문 앞에 걸린 의자를 치우려 했다. 이 의자 상당히 무거워. 그래도 어떻게든 힘껏 의자를 밀어내자 그제서야 문고리가 돌아갔다. 오감이! 바로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 손이 그녀에 닿는 순간 잠깐만 이거 내일 해주잖아. 하얗게 불태웠어. 내가 느낀 것은 죽음이었다. 겨우 체온이 남아있던 것이다. 오가미의 몸에서는 완전히 생기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단간론파. 에? 사쿠라짱. 사쿠라짱. 신졌다노? 뒤에 아사이나의 목소리가 들으며 나의 시선은 그저 한 곳에만 쏠려 있었다. 나 오감이 시신에 이를 악물듯이 중얼거리며 키리기리는 오오가미의 시신에 살포시 손을 댄다. 사망 확인 같은 것일까? 맥이나 반응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아사이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오락실을 나섰다. 그리고 나는 어째서지? 어째서 이런 일이 그렇게 중얼거리기만 했다. 그냥 같은 말을 중얼거렸을 뿐. 시신의 맥과 반응을 확인하는 키리기리 뒤에서 나는 그냥 내내 서 있었다. 시간만 지나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단지 시간만 지나갔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르호도나. 나머지 세 사람이 온 참에 키리기리가 말을 꺼냈다. 오모시로이. 아,
안타 다치가. 도끼? 잠깐만, 드래곤볼 대사인데? 뭐라고? 맞아 맞아. 자모노쿠마 화이루. 니호호호호. 잠깐 기다려. 너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어. 어? 오가미를 죽인 것은 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가미는 흑막에게 싸움을 걸 거라고 말했어. 어쩌면 너와 오가미는 다시 싸워서 그 결과 그녀를. 그 말이. 아노네. 히랑. 으뿌뿌뿌뿌으뿌뿌뿌뿌으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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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그렇게 말할 필요는. 그러니까. 아사히나? 마 이다로. 명령이라니. 이봐. 난다. 빰빰빰. 말이다. 에? 어. 말이다. 뭐? 뭐? 말이다. 말이다. 落ち着いて. 네. 아니 세상에 이 시끼 토가미야 말을 예쁘게 하라니까. 네. 이와네. 오가미를 죽인 범인을 밝혀내는 것. 할지 안 할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이 살아남을 방법이야. 절망적인 희망. 할 수밖에 없어. 우선은 모노쿠마 파일로 상황을 확인하자. 피해자는 오오가미 사쿠라. 사망 시각은 낮 12시경. 시체 발견 현장은 학교 지역 3층에 있는 오락실. 피해자의 두부에 타박상, 머리를 3개 부딪히, 다른 눈에 띄는 외상은 없어. 외상 이외의 피해자가 심하게 피를 토하는 적이 있어. 네. 에? 그건... 그런가? 유일한 문이 안쪽에서 봉쇄당하면 유리창을 깨서도 출입이 불가능하다면 어디로 도망갈 수 없다. 스마일. 미신살인. TV나 맞았다이라면 몰라도 그런 것이 실제로 게다가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인가? 네. 그럼 부탁할게. 이봐. 범행 후 밀실을 구성한다. 잠금장치에 관한 트릭인가? 그렇다면 문을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있어. 범행 전부터 이미 미실 상태였다. 하지만 だけど 분명 제외에도 문제 없어 보인다. 손. 밀실이 열릴 때 범인이 밀실 안에 있던 경우 범인이 실내에 숨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방법이라면 있을 수도 있겠지. 손. 밀실이 아닌 경우. 하지만 그럼 이것도 제외? 네. 과연 밀실의 네 가지 패턴인가? 저기 키리기리, 이번 사건은 네 가지 패턴이 어디에 해당될까? 전. 그래. 범인이 밀실을 만들어낸 방법인가? 그것을 알아내지 않는 한 오가미의 죽음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는다. 확실히 벅찰 것 같은 수수께끼다. 집중해서 수사해야겠어. 죽은 오오가미를 위해서라도. 난나노 許せない. 그게 그건 좀 더 알아보지 않으면 뭐라고도. 뭐? 오전이라니. 오가미 사망 추정 시각인 12시와 가까워. 아사이나.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래, 그래도 토가미와 하가쿠레, 후카와 세 사람이 오고가미에게 호출당했다니. 게다가 현장에 된 오락실로 범행 시각인 12시쯤에 그 증언 직접 그 세 사람에게 확인해보는 편이 좋겠어. 난다. 저기 토가미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오가미에게 오락실로 호출을 받았다니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야? 만나러 가지 않았어? 토가미는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하지만 그 증언을 뒤집을 근거가 없는 이상 현 시점에서는 믿는 수밖에 없나? 오이. 고마워. 이 문이 오락실의 유일한 출입구인데 이 문에는 자물쇠도 없고 문의 손잡이를 분리한 흔적도 없다. 유일하게 바뀐 점은 창이 깨져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까 방에 들어갈 때 네가 깬 것 탓이지. 그 외에도 실 따위를 설치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문 자체에는 어디에도 수상한 점은 없는 것 같다. 오락실 입구에서 부근에 플라스틱 용기가 굴러다닌다. 프로틴 용기. 오가미가 마신 거겠지. 자주 프로틴을 마셨으니까. 게다가 프로틴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었고. 지금 알고 있어. 그런데 이 프로틴 용기 확실히 A-2라는 라벨이 붙어있는데 그러고 보니 오가미가 말했었지. 4층 오락실에 좋은 프로틴이 있다고. 그렇다는 건 이 프로틴은 화학실에서 가져온 거구나. 저... 응? 뭐가? 네. 소. 그게 어때서? 소레가... 잠깐만. 이런 형태로... 중요한 단서라니 무슨 의미지? 빈 프로틴 용기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이거 무언가의 포장지 같은데. 어? 아사이나 알고 있어? 소레바. 사탕? 아사이나가 오오가미에게 준 사탕. 그렇게 좋아하는 건가? 버튼. 아사이나.
붉은 방울무늬 사탕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오가미가 앉아있는 의자 부근에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다. 빨간 유리 파편, 게다가 이거 병이 입구와 바닥 부분인가? 즉, 이 유리의 파편은 원래 병이었다는 건가? 바닥에 유리 파편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응? 유리 파편 옆에 다른 것도 떨어진 것 같아. 손바닥 크기 피규어가 한 개. 모노쿠마 피규어다. 딴딴따단딴. 선반 위에 빨간 벽이 4개 나란히 있다. 게다가 각각의 통 안에 모노쿠마 피규어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애초에 이 피규어는 무슨 수로 병 속에 넣은 거지? 소레가... 응? 본... 아, 있을지도. 스마일. 모노쿠마 병. 조금씩이지만 보이는 것 같다. 선반 위에 장식된 모노쿠마 병.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모노쿠마 피규어. 원래 병이었다고 생각되는 빨간 유리 파편. 즉, 오오가미는 모노쿠마 병에 의해 머리를 맞았다는 건가? 바닥에 흩어진 파편과 모노쿠마 피규어가 이를 입증한다. 즉, 흉기는 모노쿠마 병이라고 생각된다. 어라? 로커의 문이 열려있어. 게다가 로커 안에는... 이거 손자국이지? 나지. 로커 안쪽에 남은 먼지 때문에 손댄 부분에 손자국이 남은 것 같은데. 손. 그런가? 그렇다면... 범인은 밀실이 열리기까지 이 로커 속에 숨어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밀실이 열린 후에 혼란을 틈타서 모습을 드러냈다던가. 지금. 응? 어째서? 네. 그래, 그때 이미 로커는 열려있었어. 네. 그렇다면 이 로커의 손자국의 의미는 도대체 뭐지? 잡지류가 수납된 책장 앞에 빗자국이 있다. 오가미의 빗자국이겠지만 그렇다 쳐도 좀 이상하네. 어째서 이런 시체에 떨어진 곳에. 오가미는 의자에 앉은 채 앞으로 구부작한 자세로 숨이 끊어졌다. 확실히 오가미의 시신에는 두부의 타박상이 있었지. 보통이라면 그것이 치명상이겠지만, 하지만 모노쿠마 파일에 의하면 오가미는 피도 토했다고 한다. 분명 입에 피를 토하는 적이 있다. 이 토혈의 원인은 뭘까? 두부 이외의 외상은 없다고 모노쿠마 파일에 적혀 있는데. 자, 오가미의 시체 상황. 혹시 머리를 맞는 바람에 토했나? 토가미? 마, 이다로. 재미있다고? 도젠다. 재미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신경을 쓰인다. 오가미가 피를 토한 이유, 그녀의 죽음과 관계 있을 것이 틀림없다. 네모. 쉽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닌데. 손. 어지간한 루크를 찌는 것이 아닐까? 確かに. 의자. 이 의자가 문고리에 걸린 탓에 문이 열리지 않은 거구나. 하지만 의자에는 실이나 기계장치 같은 설치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의자 자체가 장치가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인가. 문과 의자의 양쪽을 알아본 한... 역시 문이 열리지 않게 된 이유는 방 안쪽에 놓여진 의자 때문이 틀림없다. 이것이 손잡이가 도는 것을 방해해서 그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은 거다. 게다가 문과 의자 양쪽에 장치가 장착된 흔적이 없다면 범인은 방 밖에서 밀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밀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네. 아마 대강은. 자, 이완해.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 다툰 사건 이후 키리기리는 억지를 부리는 듯한. 그래도 분명히 탐문도 필요하겠지. 오가미에게 불려간 나머지 두 명,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정을 들어야겠어. 빰빠람빰빰빰. 뭐 얘들 어디 갔어? 그 두 사람은 분명 기숙사에 있다. 용. 방에 있니?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나니, 나래. 부정적이 노라. 그야말로 썩은 오라. 아니, 나나나? 후카와선 戻ってたんだね. 제노사이다じゃなくて. 아이츠の話しないでよ. 気分が悪くなるじゃない. 기분 나노니. 빰빰빰빰빰. 아싸. 조금 話가 있는데도. 이만 이이가나. 노골적으로 혀를 차고 후카오는 복도에 나왔다. 난노요요. 난노요요. 이야기라는 건 후카와가 오오카미에게 불려간 거야. 오가미는 불린 일에 대해서는 시인했는데. 그렇지. 그럼 말해줄 수 있어? 후카와는 만나러 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떨까? 하지만 그 정을 뒤집을 근거가 없는 이상 현 시점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나? 후카와는 허둥지둥 방으로 돌아갔다. 큰일이야. 오가미. 아이고.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나베. 좀 확인한 일이 있어. 하가쿠레와 오가미에게. 하가쿠레가 오가미에게 호출받은 건인데. 나라. 멋있었어. 응? 오오가미 얘기 들었어? 그건 언제 들었는데? 메모로 불렀잖아. 너나때나 뭐랄까 노골적으로 수상하네. 그래서 오오가미를 만나러 갔어? 역시 무언가 수상한데. 우리
말한 김에 받은 메모를 보여줄래? 응. 하가쿠런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마마. 굳은 미소를 보이며 주머니를 속에서 손을 뺐다. 그때 뭔가가 내 발 밑에 떨어졌다. 하가쿠레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뭔가가 응? 하가쿠레는 바람 같은 속도로 그것을 줍더니 다시 주머니 속에 넣었다. 마마. 스냅. 난다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고 하가쿠레는 방 안으로 도망갔다. 하가쿠레는 쓰레기라고 말했지만 그냥 쓰레기 따위가 아니겠지? 주머니에 든 쓰레기를 수첩에 기록했다. 짠.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외에도 오락실에 있던 프로필링 용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두는 게 좋겠지. 분명 화학실에서 가져온 것이었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화학실로 가봐야겠구만. 딴딴. 난다. 알고 있어. 재수없는 토가미 새끼. 뭐랄까 방해하지 말라는 우라를 뼈저리게 느꼈다. 화학실의 약품 선반 다시 봐도 상당한 크다. 이 선반을 찬찬히 조사하는 게 좋겠다. 세 개의 선반이 연결되어 하나의 큰 약품 선반을 이루는 것 같다. 아니 그런 것보다 선반 앞에 퍼진 이 분말은 뭐지? 어쨌든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선반 앞에 병이 깨져있다. 바닥에 퍼진 분말은 이것이 원인이다. 깨진 병에는 화학시 C-4라는 라벨이 붙어있다. 그럼 이 분말이 퍼진 것은 분말이... 이 분말이 확산된 게 사건 전후라면 이것도 사건과 관계있다는 말이다. 바닥에 분말의 원인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이거 발자국이지? 게다가 이 발자국 왼쪽 끝 선반 앞에만 남은 것 같은데. 나한테 겨냥도를 그리라는 거야? 희죽 웃으며 토가미는 종이와 펜을 가져왔다. 알았어. 겁나 시켜먹네 이 쓰레기 새끼 진짜. 종이 펜을 놀려 겨냥도를 만들어 갔다. 이런 느낌이라나. 너 직원이라니 지가 시켜놓고는. 나르호도. 나르호도나. 아리에르나. 아니야. 난다. 거절할 수도 없으니 순순히 토가미의 말에 따라서.